오지부의 아메리카 원주민 6개 부족이 대규모 늑대 사냥을 허용한 위스콘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위스콘신 천연자원위원회는 11월 6일 시작될 예정인 사냥 시즌을 위해 300마리의 늑대 할당량을 승인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은 이가 천연자원부가 제안한 130마리 할당량을 초과하며 오지부의 부족 고유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사냥꾼들이 3일 만에 200마리 이상의 늑대들을 사냥하고 죽였으며 이는 주 한도인 119마리를 초과한다고 보고했습니다.